네,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 리뷰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한 60이 된 사람이니까, 환갑이 이런 나이니까, 나이가 많고 이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보이. 그니까, 저는 먼저, 보이의 나이는 아니지만, 유교맨 정도 될까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아직도 유교보이적 그 문화 잔재들이 남아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를 굉장히 누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의 최신 문물에 굉장히 빠르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노출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도 자신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 축구화를 통해서.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사대주의다, 우리가 유교보이다 그러면 유교보이의 여러 가지, 유교의 사서삼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뭐 주자학과 성리학의 여러 가지 문제, 뭐 이태기 이황과 이희의 여러 가지 400년 500년 동안 그 펼쳐왔던 이론 전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희의 주자학적 세계관이 조선시대의 대표적 세계관이었다고 하면, 그 주자학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게 결국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죠. 이 사대주의라는 게, 요즘 또 문해력 이런 얘기가 많이 해서 얘기를 설명 안 들을 수 없는 게, 사대주의 그러면 뭐 네 개가 어떤 대표적인 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자가 섬기 사자예요. 그래서 큰 거를 섬기는 주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사대 할 때 대자가 뭐냐 하면 중국이죠. 실의 의미가. 그래서 사대주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그러니까 중국도 아니고 정확히 이제 명나라죠. 명나라를 섬기는 시대를 말하는 거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방이 되고 이후부터,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실질적 그 사대주의의 개념이 중국 공산화 이후로는 미국이 사실은 됐죠. 그리고 서구 유럽 문화. 근데 이러한 서유럽 문화와 문화, 이 문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사대주의적 입장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에요. 물론 일본은 이미 1600년대부터 서양과의 교류들, 문물 교류들이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한쪽에서는 사대주의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극복할 것이냐 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리고 어쨌든 일본은 자기들보다 큰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큰 체격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과학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이 있고, 근데 그 경외감을 그냥 단순하게 계속 경이롭다 하고 외경스러운 마음으로만 쳐다보는 건 아니고, 나도 저걸 똑같이 해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저것보다 더 좋은 거를 해봐야겠다라든지, 또 만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는 진화가 됐는데, 한국 사회는 그 점에서 아직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축구와 관련된 거예요. 축구와 리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황당함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들을 만든 사람들, 물론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 스포츠 용품 브랜드에는 보통의 일반 대학을 나온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힘든 회사들인 건 틀림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특정한 제품, 뭐 축구화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학력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여러가지 공학적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은 무조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신발들은 우리들에게 제일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브랜드 제품은 신으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것이고 기능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건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축구하다 그러면 역시 축구화가 잘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추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라 그러면 아디다스, 푸마 같은 회사들이 있고, 과거에는 90년대 이후에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고 뭐 이렇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거치면서 이탈리아 회사들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고, 근데 우리 근데 유럽에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85년 이전 193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는 미즈노라든지 아식스라든지 야스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또 축구화를 만들어서 왔고, 보면 그런 회사들이 경쟁을 펼치는데, 그 이 업계, 축구화 업계에서 리딩 브랜드는 2000년 이전에는 당연히 아디다스, 푸마였고, 2000년 이후에는 나이키가 리딩 브랜드로서 가고, 나이키에 밀려서 아디다스, 푸마가 나이키를 추격하는 형세.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은 그 나이키의 공세에 밀려서 이제 완전한 로컬 브랜드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고, 신발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아예 다 로컬 브랜드로 전락이 되는 그런 산업 구조, 이 축구화 산업의 구조에 완전한 변화가 실제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축구화를, 좋은 축구화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신을 수 있는 제품, 우리가 쉽게 신을 수 있는 제품 중에 고를 수 있는 거는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제품들을 계속 사서 그 제품들의 새로운 제품들이 시리즈처럼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던 옛날에 축구화들의, 그 물론 아디다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파 문디알이나 월드컵이란 이름으로 뭐 62 월드컵, 72 뭐 74 월드컵 이런 모델들이 쭉 있었었어요. 아디다스에서는.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의 사일로와 그 다음에 브랜드명이 같이 따라가는 형태, 그런 식으로 있었었고, 푸마에서는 이제 역시 킹 시리즈가 있었죠. 70년 펠레 이후부터 이제 74 크루이프, 뭐 72 66 에우세비오 킹, 그 다음에 70 펠레 킹, 뭐 74 요한 크루이프 킹, 그 다음에 마라도나 뭐 나오고 이러면서 킹이라는 게 푸마에서는, 아디다스에서는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그 브랜드의 최고 브랜드 제품들이, 최고 이제 고급 제품들이,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이 시리즈처럼 이어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제품이 이제 이름을, 네이밍이 그 2년,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면서, 예를 들면 그 베이퍼 10, 베이퍼 11, 베이퍼 12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나이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월드컵 74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건 이제 월드컵 4년 주기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나이키가 시장에 뛰어들고 나서 베이퍼 1, 베이퍼 2, 베이퍼 3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M4는 뭐 94, 96, 98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토탈 90이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디다스도 94년이 되면 나이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프레테 94, 프레테 95, 프레테 96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아식스에서는 뭐 모델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샤페라는 모델을 가지고 샤페 시리즈를 샤페 740이다, 샤페 7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각 브랜드마다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리딩해 나가는 거는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가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지금 20대, 30대들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 지금 자리야 딱40 정도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처음 신게 되는 시점을 만약에 12세에서 15세 그 정도다. 그러면 80년생이다. 그러면 지금 40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12세, 15세 도달하는 시기가 92년인가요? 92년에서 97년 정도? 뭐 그 정도, 95년 정도다 만약에. 그러면 인조가족 축구화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죠.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97, 8 이때였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서 이제 고급 축구화를 사는 단계, 18세 정도 되는, 18에서 20세.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부모들이 굉장히 비싼 축구화를 안 사주죠, 고가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정도 됐을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사는 축구화에서 선택지가 아디다스의 프레테냐 아니면 나이키의 베이퍼냐 토탈90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 나이키 세대는 사실은 인조가족 축구화밖에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94, 96 98 TM4를 잘 겪을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오리지널 풀 캥거루로 냈던 시절을. 이후에 캥거루 버전이 나오긴 하지만 호날두라든지 브라질의 호날두라든지 포르투갈 호날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다음 뭐 루이스 피구다 뭐다 이런 선수들 나이키를 신고 나오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쨌든 간에 인조가족 축구화들로 쭉 가 있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98 베이퍼가 나오고 뭐 이 시절에 97, 98 뭐 그 다음 토탈 90이 나오던 시절에 나이키 제품을 딱 사면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 멋있는 축구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제가 이런 종류의 가죽 축구화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신발의 기본적인 라스트 핏이나 발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제 발에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쯤 되면 90년대 되면 저도 40대 정도 그 정도 서른 후반 아니면 40대잖아요. 그 나이 때도 새 축구화를 나이키 걸 받으면 그 디자인이라든지 컬러감이나 이런 것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완전 새롭고 설레이긴 하지만 막상 받으면 받았다는 건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되니까 해외에서 받으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신기가 어렵고 보면 그 왜 그랬냐 그때도 저희들 알고 있었던 건 뭐냐 나이키가 발볼이 좁게 나온다 좁게 나온 이유는 서양인 발의 말볼에 맞춰져 있다 그 운동화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러닝화들이 발볼이 저한테 좁았냐 그럼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러닝화들은 그러나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켜야 되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좀 신발들이 발볼이 좁고 해서 앞이 남거나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거나 길이가 어느 정도 맞고 그래도 한번 신어볼 만한데 기본적으로 어퍼의 소재가 다 플라스틱이나 인조가죽이라서 딱딱하거나 해서 성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발을 넣어보면 특히 겨울 쪽에서 만약에 새 제품이 나왔는데 발을 집어넣고 그걸 어디 사갖고 와서 한겨울에 그 박스채로 뭐 길에서 한 시간 있다가 집이든 어디든 와서 신으면 어퍼가 얼어있어요. 왜냐 TPU 소재의 코팅들 같은 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열에 반응을 하니까 어퍼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져 있고 차가워져 있다 보면 그게 어퍼가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멋있는 신발들이 주류를 이뤘었어요. 근데 그런 신발들을 신고 유명 스타들이 뛴다 이거죠. 물론 그 뛰는 거에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개인들이 커스터마이징을 받는다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 친구들은 신을만 하겠다. 그 다음에 발볼이 우리랑 다르게 좀 칼발이니까 좀 발을 신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친구들은 신을 수 있는 여건은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나이키 제품들 계속 나오면
한 번씩 이런 제품도 한번 사보고 저런 제품도 한번 사보고 사보는데 신을 만한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자꾸 일본 축구와 가죽을 사용한 신발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을 만한 유일한 축구화로 봤고 그 다음에 아웃솔 특히 스터드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만든 축구화들은 누가 봐도 맨 땅에서 운동하던 시절에는 부러지거나 아니면 빨리 마모된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축구화들이 마모도에서 앞선다는 걸 알고 있고 요 통창을 그대로 떼내기만 하면 창갈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를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쭉 흘러왔어요. 그러고 나서 축구화 리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제품들의 인조가죽 제품들이 별로고 캥거루 가죽 축구화가 좋다 이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현역 선수들이나 은퇴한 선수들 상당 부분이 이 인조가죽 축구화들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더 좋다고 한다. 그래, 당신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네가 가죽을 좋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20대, 30대들이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선수들 어떤 친구가 뭐 김병지, 염균 이런 친구들을 언급하는데 그 친구들은 정확하게 인조가죽 세대들이에요. 김병지는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천연가죽을 뭐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겪었겠죠. 그런 친구들은. 근데 어쨌거나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염균은 푸마 축구화만 죽으라고 신었었어요. 선수생활 후반기 특히 김병진은 나이키 축구화만 신었을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저희 같이 축구화를 리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프로 선수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마추어들이에요. 운동을 했었어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몸은 프로에 가보지 않은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마추어들인 너 당신들이 프로 선수들보다 프로 선수들이 실제 사용하고 하는 경험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친구는 모르겠는데 20대 30대 축구 리뷰한 친구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김병지든 영기훈이든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다양한 축구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 김병지는 나이키 축구화만 신었다고. 1년에 축구화를 그러니까 3개월에서 2개월 단위로 축구화를 바꿔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프로 선수 생활 1년 중에 6켤레를 평균 썼다. 그래 이 30년 했다. 그러면 6켤레에서 30년에서 180켤레인가요? 그 정도를 썼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좀 더 쓸 수도 있겠죠. 그 연기운도 마찬가지. 연기운도 푸마 제품을 썼다. 1년에 6켤레씩 해서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다. 120켤레를 썼다. 문제는 뭐냐? 한 시즌에 김병지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2년에 한번 모델이 바뀌는데 2년 동안 축구가 안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컬러만 바뀌는 축구화를 신는다 이런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요즘 애들 잘해봐야 축구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20년 동안 운동을 했다 그러면 20가지밖에 못 쓴 거야. 그 중에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번갈아가면서 썼다. 그래봐야 40켤레고. 보면, 종류별로는. 왜냐, 이 제품이 F50이 나오면 1년은 가잖아, 지금은. 과거에 90년대 2000년 초까지 2년 갔었거든. 새 제품이 나온 텀이. 신제품 주기가. 그러니까 막상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축구화를 수없이 많이 쓴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은 몇 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축구화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현역에 있으면서 뭐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을 했으니까 이 축구의 내구성에서 잘 알지 않냐? 아마추어랑 비교가 되지 않는 강도의 운동을 소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화가 빨리 교체 주기가 오는 거예요. 빠른 교체 주기가. 근데 프로 선수의 체중이 만약에
60kg짜리 선수고 아마추어가 80에서 90kg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축구화 중에 같은 축구화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프레시를 받겠어요? 축구화가. 60kg 선수가 만약에 최대 힘을 가해서 운동을 했을 때 최대로 전달되는 축구화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60 곱하기 60 체중의 3배에서 5배다. 그러면 180kg에서 60에서 5니까 300kg까지예요. 근데 만약에 체중이 90kg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90kg에서 500kg는 최대 450kg의 힘이 가해지는데 300kg의 힘이 가해지는 것과 450kg의 힘이 가해지는 것 차이에 어떤 쪽에서 더 똑같은 축구하는데 힘을 많이 받겠냐고. 물론 사이즈 차이가 있긴 할 거예요. 90kg짜리 사람과 60kg짜리 사람에.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선수의 발 사이즈가 비슷하다 그러면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에 축구화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 힘이 많이 가해지느냐 하는 논리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축구화가 더 많이 힘을 받는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다만 그럼 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게 실제로 빨리 떨어지느냐? 자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60kg짜리랑 90kg짜리 아마추어가 둘이서 경쟁을 펼쳐서 똑같은 정도의 시간 동안에 신고 운동을 하라 하면 어느 쪽이 신발에 더 프레셔가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90kg 쪽이 더 많이 가죠. 이쪽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축구화를 평가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최고 선수, 엘리트 선수,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에. 그리고 그게 마치 세뇌가 되듯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지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그런 내용들이 당연한 것처럼 상식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이 축구화는 프로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서요. 그리고 이 축구화들은 되게 엘리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엘리트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집단은 축구 선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면 그게 어떤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부터 우리 애가 흔히 말하는 선수의 레벨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 예를 들면 EPL 같으면 저 프로 9부, 10부인 선수부터 프리미어리그 선수까지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모두가 엘리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축구가 직업인 선수들이 사람들이니까. 물론 부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리그에서 정식으로 활동한 선수들은 다 엘리트라 이거예요. 그 엘리트 중에서 프로가 있고 또 프로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마추어들도 있고. 근데 아마추어도 일종의 선수라 이거예요. 외국에서 일본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선수들 아니면 선수들 중에서 엘리트면 제가 듣기로는 되게 엘리트 축구한다 그러면 선수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아마추어고. 근데 엘리트 중에서도 그러면 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 선수들. K1 뭐 K2 이런 데서 뛰는. 그럼 축구화를 개발할 때 뭘 보고 어떤 선수와 계층을 보고 개발하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 축구화를 개발하는데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만을 고려해서 개발한다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만 하더라도 층차가 많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만 하는 표현 안 해도 엄청난 층차가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개 이 우리나라에서 축구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개념이 애매하고 모호해요.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으로 이 축구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유튜버든 일반인들이든 대개가 보면 이 제품은 엘리트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엘리트를 위한 축구화예요. 그리고 그 엘리트의 이 제품이 최고가니까 역시 이 제품은 프로 선수들이 사용해야 될 거예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레벨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 제품은 아마추어는 쓰지 못하나?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아니면 영국의 9부 10부 리그에 있는, 아니면 FA컵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팀 선수들은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 축구화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냐?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프로를 위해서 만들어서 제일 고가인 제품으로 딱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은 프로 선수 출신일까요? 과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프로 출신 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축구화를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프로 출신의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서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 제품을 만드냐고. 아니죠. 이 신발들은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은 축구에 대해서는 프로 선수들보다 당연히 모르지만 축구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동작 메커니즘, 운동 메커니즘, 운동역학적인 것들 거기에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축구화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상당수가 사실은 다 약간 트릭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신발들이에요. 이런 신발들. 여기에 보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고 해서 일반 F50에 들어가 있지 않은 쿠셔닝 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쿠셔닝이 아니라 브랜드 측에서는 이게 아마 리터닝 에너지라든지 그런 거에 적합한 걸로 아마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육상화에 들어가 있어요. 아디다스 스파이크나 그 다음에 아식스 제품에도 일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키 베이퍼플라이라고 단거리 중거리 육상화들이 있는데 그런 신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발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거리 육상화인데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상부에. 그러니까 카본이 들어가 있고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발이 딱딱해지니까 그 아래쪽에 요런 라이트 스트라이크 같은 폼을 집어넣어서 그 카본의 탄성은 이용은 하되 카본이 갖고 있는 딱딱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쿠셔닝 장치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카본의 탄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거 자체는 탄성을 이용하기 위한 소재가 아니라 탄성으로부터 오는 물리적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축구화에 이걸 집어넣는데 축구화에는 아웃솔 플레이트만 있고 PU로 되어 있는 사실은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신발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넣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딱 놓으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앞코 높이가 나이키랑 비교해볼까요? 같은 아디다스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이 높이 차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신발이 요 제품은 뭐 AG니까 요 제품과 객관적으로 FG랑 좀 그라운드 상태가 다르지 않냐. 그래 그러면 나이키 FG랑 비교를 하자. 어떤 축구화의 아쿠가 이런 식으로까지 높이 들려있다고 하면 이 축구화를 어떻게 신냐는 거예요. 이 갭을 요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중간에 요만한 쿠셔닝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 그 높이만큼 위로 올라 솟구치게 됐죠. 앞부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게 최상급인 제품이고 리터닝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누가 신느냐? 대부분 안 신는다 이거예요. 왜냐? 기본적인 축구화의 구조와는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거든. 축구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앞코가 들려있는 거가 달리기 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공을 차는 데는 방해 요소라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을 파 깊이 넣기 위해서 앞코가 들려있기 때문에 공을 아래 공 밑둔 쪽으로 집어넣기가 힘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라제펜에 앞코가 들려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면 앞코가 들려있어서 롱키가 이제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들려있는 구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 이 축구화를.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일의 수많은 그 공학 천재들이 만들어낸 신발이 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알고 만들었을까 모르고 만들었을까? 그냥 실험적으로 재미로 만들었을까? 이 제품이 최고 플레이어들, 탑 레벨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도록 아마도 설계가 됐을 텐데 그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F50은 사용을 하지만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전족부에 들어가 있는 이 신발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 독일의 천재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해서 만든 결과물이 결국에는 뭐다?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무수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늘 얘기하는 프레데터 모델들이에요. 프레데터 모델은 상업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모델이긴 하지만 최초에 나왔던 94부터 나왔던 프레데터는 고무 돌기의 그 크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축구화로 쓸 수 없는 신발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유행이고 그게 광고 마케팅에 의해서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했는데 늘 말하지만 프레데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고무의 크기와 범위가 줄어들었다고요. 실질적으로 볼 컨트롤성에 영향이 적게 가도록 하는 실제로는 볼 컨트롤성에 아니면 수업이나 파워를 증가시킨 쪽으로 신발이 개선되어 온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것들을 감소시킨 쪽으로 신발이 개선되어 왔다고요. 왜? 착화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조가죽을 사용을 하는 거는 천연가죽에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천연가죽을 사용할 때보다 천연가죽은 물을 묻고 그 다음에 이 천연가죽 자체로만 되어 있는 그리고 라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있는 보강이 적은 한 기본적으로 사이드 쪽에 어퍼가 빠르게 흐물흐물해서 텐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이드 쪽에 텐션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발의 홀드성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대부분 채용되어 있는 최근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축구화들은 이 전족부 쪽에 홀드성에 문제가 크게 생기질 않아요. 보면 결국에는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인조 가죽이 장기 사용에 따라 느슨해지는 것. 특히 TF인 경우에는 이 스터드 모델에 비해서 폭이 넓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발볼의 폭이 똑같은 설계를 통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TF창을 끼우게 되면 스터드창을 끼울 때보다 이 발볼상으로 1, 2mm 이상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옆쪽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축구화에 예를 들면 TF를 사는 것과 FG를 사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같은 기간을 사용하더라도 TF쪽이 더 빨리 흐물어지면서 텐션이 떨어져요. 보면.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인조가죽이나 그 니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의 인조가죽이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슈즈를 인조가죽으로 만들면서 어퍼를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홀드성과 그 다음에 핏감이라는 거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근데 핏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천연가죽이 갖고 있는 이 어퍼, 천연가죽이 갖고 있는 질감상의 몰드성이에요. 신고 소위 말하는 발에 맞도록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면 자기 발에 딱 맞는 축구화. 자기 발에 딱 맞다는 거는 슈즈와 자기 발 사이에 이격 공간이 생기지 않는 형태. 문제는 이런 인조가죽류들은 4-way 스트레치 방식의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섬유 자체로는 축구화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TPU라는 코팅을 처리해야 돼요. TPU라는. 근데 이 TPU 코팅의 장점은
오퍼에 예를 들면 니트라고 하면 니트의 질감을 살릴 수 있는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가 니트 축구화들이나 인조광 축구화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리뷰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그게 왜 그러냐면 니트에다가 코팅을 했지만 코팅이 과하지 않으면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이키 베이퍼랑 여기에 있는 축구화는 두 개 다 니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니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졌을 때 이런 어퍼 소재들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 이거예요. 미세하게. 어떤 경우에 비전 같은 경우는 팬텀 비전은 여기에 너무 말랑말랑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딱딱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어떤 슈즈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슈즈는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러운 종류의 어퍼를 사용했어요. 부드러운 종류를 어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얻는 이점은 핏감이 개선이 돼요. 향상이 되는데 핏감이 향상된 대신에 홀드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 팬텀 비전 같은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브랜드는 다음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 홀드를 강화시킨 쪽으로 가요. 홀드를 강화시키는데 핏감도 저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핏감을 강화할수록 실제로 홀드감이 저해되고 홀드감을 강화시킬수록 핏감은 저해돼요. 왜냐하면 이 소재 자체가 천원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소재가 정도의 물질적 특성을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 니트를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 수는 없죠. 이게 일종의 니트 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천만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 수 없죠. 왜냐면 강도가 약하니까. 이걸 축구화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옷을 안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 PU 코팅을 하면 돼요. TPU 코팅을. TPU 코팅을 하게 되면 어퍼의 부드러운 정도를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가죽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의 질감을 따라갈 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니트류나 이런 신발들은 홀드성을 강화하다 보면 핏이 뻣뻣해지면서 어퍼가 뻣뻣해지는데 어퍼가 뻣뻣해지게 되면 뭐가 제일 안 되냐? 이 축구화를 이 천연가죽 축구화처럼 성형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완벽한 핏감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축구화들 대부분이 우리가 발에 딱 맞게 잘 달라붙고 밀착감이 높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어떤 발등을 덮고 있는 되게 덮개로서의 이 고무 밴드 때문이에요. 신발을 신었을 때 이 고무 밴드가 발이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 느낌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런 신발들이 갖고 있는 이 인조가죽과 턱리스 제품들이 발이 밀착됐을 때 느낌이 굉장히 일체감이 높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일체감이 높은데 발끝 구석구석의 성형성은 아무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축구화를 이해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보통 일반인들에게 대부분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조가죽이 이 천연가죽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든지 그런데 프로 선수들인 경우에 천연가죽을 두 달 신고 이 홀드감이 저하되는 거나 이런 인조가죽을 신고 두 달 있다가 홀드감이 저하돼서 축구화를 새로 갈아야 되는 거나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물질의 특성상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 오래 가느냐? 여기에 상부에 있는 가죽은 캥거루 가죽이에요. 옛날에 만들어진 80년대 만들어졌을 그 아마 웨스트 저머니 시절이니까. 아래쪽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 PU예요. PU와 TPU는 열 가소성이냐, 열 경화성이나 이런 건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PU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몰드 형태로 딱 형태를 한번 만들고 나면 형태 변형이 없이 오래 지속이 돼요. TPU는 여기에 열이 가해졌을 때 형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소재예요. 그리고 또 유연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축구화들의 코팅 어퍼에 코팅 처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TPU예요. 대신에 여기 아웃솔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PU예요. 이 제품도 PU와 어퍼
폴리우레탄과 그 다음에 가죽 사이에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을 때 이쪽은 사가서 다 없어져 버렸고 플라스틱인 어퍼는 멀쩡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구성이 어떤 게 뛰어나다고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보면 같은 두께의 인조 가죽 이런 제품들과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사이에 인장 강도를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뛰어나냐. 인장 강도가 캥거루 가죽이 더 뛰어나요. 찢어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요렇게 보이는 인조 가죽이 쉽게 늘어날 것 같이 부드럽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축구화를 개발한 아마추어인 연구자들 그런 점을 모르느냐 과연? 모르고 개발했을까? 알고 개발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품들이 개발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테스트에 동원이 돼서 장시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게 신제품의 개발 테스트 과정이라는 것들이 외부에 노출이 돼서 장기간 지속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새로운 축구화를 광범위한 선수들의 테스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축구화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의 문제점들이 다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로 프로 레벨, 최상위의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 테스트용으로 지불을 했다가 연습이나 훈련 과정에서 부상이나 그러니까 심지어 선수들에게는 발의 물집도 대단한 부상이에요. 왜냐하면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되는 프로리그 선수들한테는 물집 하나가 생기는 게 하나의 운동의 경기의 결장 아니면 두 번의 경기의 결장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 선수가 얻어 받아가야 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경제적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테스트가 되질 않아요. 시제품이 전달되더라도 시제품이 전달되고 장기간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 이제 블랙아웃 제품들이 우리도 잘 알죠. 근데 블랙아웃 제품들이 제공됐다가 그 제품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용하게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회수한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를 집어넣고 예? 여기다가 그냥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프로 레벨에서 뭐 프로 선수생활 하다 은퇴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시켜봤을 경우에 이 제품에 대한 선수들이 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건 안 된다고 피드백을 줬을 거예요. 이건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신발을 던져주면 새로운 신발이니까 신기하다고 신어본다고. 이런 거를 신어보면 되게 테스트로 던져주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치명적 단점 이런 것들은 파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축구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작 한번 보세요. 나이키만 하더라도 아웃솔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신발의 앞쪽 부분은 이렇게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축구는 일반 마라토너나 이런 육상 선수들이 신는 러닝화와 달리 발가락 앞쪽으로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여기는 축구는 미드풋이 뭐 포풋이다 아니면 뭐 힐풋이다 이런 게 의미가 없죠. 대부분 스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나이키의 베이퍼와 같은 스피드 사일로 제품이고 스피드 사일로라 그러면 발가락 최대 힘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성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윈드라스트 메커니즘을 최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여기가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쪽은 아예 안 구부러져요. 이 더 힘을 가면 부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설계가 맞냐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 그리고 카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X 모델에서 카본이 갑자기 또 사라졌냐?
이거를 지나치게 구부리게 하는데는 그렇지 않으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거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게 구부러져서 윈드라스트에서 반발성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여기는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면 저때보다 더 많은 힘을 발로 눌러야 된다 이거. 그리고 누르는 시간이 누르는 힘이 커지는 만큼 지면으로 가는 에너지 낭비도 커진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품이 스피드 모델에서 아디다스 F0이라는 스피드 사일로의 최상급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 스피드 사일로상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만들어주는 축구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상급 제품이고 그 다음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이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쓸 수 없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왜 이런 실패작을 만들었을까? 그 친구들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야. 뭐냐면 공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건이 만들어질 때 사람이 실제로 신고 느끼고 체감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냐 아니 좋지 않은 제품이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제품과 이런 라이트 스트라이크가 없는 이런 제품과 아니면 이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퍼포먼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하나 개선을 하고 뭘 개선을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5% 10%의 뭔가 증가 아니면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만들지만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제품들은 현실과는 다른 동떨어진 제품이라 이거예요. 보면 혁신에 덫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운동역학적 차원에서 선수들의 동작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실제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거는 사실은 개발자들이 한번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을 만한 제품이냐 아니냐는 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인조가죽 축구화를 좋아하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이 아식스나 미즈노 천연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보다 월등히 더 좋은 제품이다. 내구성도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 프로 선수들이 신고 있고 아식스나 뭐 이런 제품도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도 안 신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은 선수들이 제일 잘 아는데 선수들이 자기의 밥그릇과 연결되어 있는 데서 장비를 아무거나 쓰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제품들을 쓸 것이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신는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럼 일본만 가보라 이거야. J리그만 해도. 거기도 나이키 신는 선수들도 있고 아디다스 신는 선수들도 있는데 거기 아식스 미즈노 같이 신는다 이거야. 보면. 그럼 일본 J리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과 축구를 못해서 그걸 신냐고. 축구를 몰라서 그걸 신고. 숫자로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인데. 일본의 지금 최근에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은 전체 학생 수의 70에서 80%가 중고등학생들의 미즈노 아식스예요. 미즈노 아식스. 왜 그러냐? 신발의 내구성 차원도 있고 핏감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들의 품질이 좋지 않은 탓도 있고 보면 J리그로 가서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그 선수들 착용 스파이크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K리그나 국가대표팀에서 보는 거. 나이키 아디다스 1번도에 일부 선수가 미즈노 후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 그거에 비하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브랜드도 다양하고.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우리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시장, 그 다음에 그라운드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나이키를 아디다스가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다 하는 등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쭉 축구화를 신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소도에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나이키 많이 다 신는다 그러면 이 제품의 버전 1부터 버전 25까지 신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5년 동안 15개의 모델을 신은 것밖에 불과해. 왜냐면 한 개 모델을 3개, 4개씩까지 돌려 신으니까. 그래봐야 결국 한 시즌에 나온 모델은 동일한 거니까. 기껏해야. 프로 선수를 15년 했는데 15년 동안 신은 신발은 결국 15개밖에 안 된다 이거야. 만약에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이 신었다 그래봐야 30개밖에 안 되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아식스도 신고 미즈노도 신고 푸마도 신고 모두 신었다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우리처럼 축구화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신어본 사람들이 축구에 더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쨌거나 많은 축구화 리뷰어들의 리뷰를 보는 이유는 프로 선수들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유니스포츠나 뭐 이런 데서 만약에 프로 다이렉트에서 영어로 축구화의 특징을 내보내면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들이 그 영상을 보고 다 축구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 마이크가 열라 떠들어내면 유니스포츠에 막 떠들어내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프로 선수든 대학 선수든 아마추어 K1에서 K4까지 전부 다 그 영상을 보고 축구의 특성 파악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잖아요. 어디에 의존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유튜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신발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축구를 살 때 프로 선수들이 본인들이 참고하는 게 본인들이 축구의 특성을 잘 알아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의 유튜브 내용을 보고 산다 이거야. 제품의 특징을 보고. 그게 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뭘 해봐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 축구를 20년 했건 30년 했건 아니면 국가대표를 했건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했건 프리미어에서 있는 손흥민이라 해봐야 프리미어 10시즌 동안 아디다스 거 신었잖아. 엑스만. 그 남은 제품들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 친구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프로 선수들보다 축구에 대해서 모를 거다 아니면 축구를 개발하는 사람들보다 더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라는 거야. 그게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대주의의 생각에 근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이런 제품이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선수들이 사용할 수도 없고 개발자도 멍청한 짓을 한 신발이다. 물론 컨셉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한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푸마도 이런 제품을 시도를 하고 나이키는 여기 에어줌 백을 넣고 하니까 아디다스도 그에 뒤질 새는 없으니까 이런 식의 제품을 만들어서 아디다스도 뭔가 혁신적인 작업들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신발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품과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과연? 신발의 내구성 차원에서 과연 차이가 나느냐? 20년, 30년 되더라도 어퍼에 변화 하나가 없다 이거야. 가만두면. 이 두 제품을 50년 두고 뒀다. 그냥 밖에다가. 이 TPU 어떻게 되겠어요? PU 플라스틱들이. 이 제품 두 개를 햇빛에 50년 동안 딱 뒀다 그러면 어떤 게 실제로 내구성이 있겠어요? 보면 뭐 사대주의 같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안다 리뷰하는 사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특히 제가 이런 걸 다 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큰 브랜드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 개발될 거다. 다시 말하면 나올 때마다 신발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런 제품들이 프로 선수들이 제일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프로 선수들이 축구화를 제일 잘 알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이런 축구화들은 전부 다 프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신발일 것이다. 그런 믿음들을 다 버리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믿음이나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신발은 내가 신을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한 친구도 신을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신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신발은 어떤 특정 대상을 해서 개발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프로 등급과 엘리트 등급 이런 게왜 있냐? 물론 어떤 특정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개발의 컨셉이 있겠죠. 그 개발의 컨셉에 가장 좋은 소재, 최적화된 소재를 사용하면 그 제품들은 이 축구화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이 쓸수 있도록 엘리트 등급으로 분류해줘서 그 사람들은 쓰면 될 것이고, 그 제품을 사는 게좀 비싸다 느끼거나, 아니면 나는 축구를 많이 안 해서 굳이 좋은 축구화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프로 정도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 어쩌다 학교에 한번 가서 방과 활동이나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축구화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아카데미를 쓰면 된다. 더 저렴하게 써라 이거죠. 그럼 아카데미에서 있는 애들은 이런 제품을 엘리트를 쓰면 안 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 프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엘리트 레벨에 있는 사람이 프로 레벨이나 아카데미 레벨을 쓰면 안 되냐? 그런 법은 없어요. 다만 내구성 차원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소재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떨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신발에 구현되고 있는 기술적 차원에 구현해주는 소재가 그레이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의 내구성 전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살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에게 맞는 신발을 사다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프로 선수를 염두에 둔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프로라는 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층도 다양하고, 그 프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프로라 그러면 K1, K2를 연상시키지만 독일이나 영국만 가더라도 그 프로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그 개념 폭이 엄청 넓어진다 이거야. 거기서 엘리트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용어가. 축구를 직업으로 삼든 삼지 않든 외국에서 축구를 정기적으로 하는 선수들, 등록돼서 FA컵에도 나가고 하는 선수들은 다이 제품을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보면. 그럼 이 축구화를 대중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데, 호날두, 메시 정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전 세계 2명, 3명밖에 못 신는 신발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타겟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아,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은 뭐 이런저런 두서 없이 그냥 떠들었습니다. 떠들었는데,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이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 아니면 축구화를 바라보실 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때 과연 그런 제품들이 나에게 맞는 제품이냐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제품이냐, 이게 과연 내가 쓰기에 적합한 제품이냐,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지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